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에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용인 반도체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교통망, 그 중에서 84번과 82번 도로, 45번 도로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도시가 발전하고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배후 신도시가 발전한다고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치를 담은 도시 교통망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나름대로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 까만 선으로 돼 있는 거, 요게 바로 45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45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창삼리 시밀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근이 215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이 무려 300조를 투자한다는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는데, 자, 이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탄에서 연결되는 84번 도로와 그리고 여기 82번 국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새까만 선 나와 있는 45번 국도, 그리고 이 45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강선이 연결이 되고 신분당선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용인시에 도시교통망 중기계획 수립 진행 착수 보고를 하였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동 남사의 소부장 단지 150개의 국내의 소부장 기업을 유치를 하고, 여기는 삼성이 5개의 패블 공장, 공장을 건설하는 제조 공장이 되겠는데, 웨이퍼 생산, 월 생산 100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45번 국도와 그리고 경강선 철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특례시 도시교통망에서 반도체의 미래를 담아서 재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2029년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 철도망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보통 도시교통망은 20년 단위의 도로, 철도망 등의 교통계획으로 5년 단위로 구체화하고 3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기본계획 중 2025에서 2030년 중기 실행계획 수립 착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계획에는 삼성의 남사반도체 클러스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쪽에 기흥 쪽에 있는 거죠. 기흥 캠퍼스, 그리고 3기 신도시 플랫폼 시티를 연결하는, 자, 이쪽에 기흥 쪽에 플랫폼 시티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확충을 하고,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의 직원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및 대중교통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바로 위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덕성산업단지고, 이 덕성산업단지 위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번에 배후 신도시로 발표된 69만 평의 이동이죠. 169만 평의 신도시 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발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노선, 빨간 선이죠. 요 빨간 노선이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고요.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요게 동탄 부발선,
전철 예상되면서 이게 바로 평택 부발선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철도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더, 이쪽이 지금 요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 철도가 이 선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바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인 동탄에서 여기 지금 이동 쪽 남사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안성으로 해서 진천 국가 선수촌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까지 되는 수도권 내륙천도 철도와도 연결된다는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한층 더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된 이 도로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란 선, 여기를 좀 노란 부분이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노란 선이 이번에 발표된 69만 평에 16,000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네모카 있는 데가 용덕 저수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도 45선과 그리고 경강선 철도와 연결을 하면서 GTX-A 동탄역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노란 선에 69만 평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데,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126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배후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없습니다. 단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만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우리가 17번 도로가 있고 57번 도로에 연장해서 연결을 하고 이쪽에 84번 도로를 연결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공사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교통망이라든지 배후신 도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도로망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여기가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와 L자형 반도체 벨트. 자, 이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반도체 고속도로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L자형 반도체입니다. 기흥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 기흥 캠퍼스에서 이동 반도체 테크네밸리, 여기가 바로 이번에 그 215만 평이 개발되는, 그리고 원삼 SK 하이닉스와 배관 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이러한 그 L자형 반도체 벨트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 참,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번에 이제 2024년도 4월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 후보자들의 용인시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이 반도체 고속도로와 L자형 반도체 벨트에 그러한 선거 공약을 내걸고 나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 생각을 하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에 언급한 반도체 크루스터 삼성전자 산업단지 플랫폼 시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L자형 반도체 벨트입니다. 이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한 민자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관련 업체들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번 도시교통망 실행계획이 세워지면서 추진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안성 그 땅 토지 투자 비법에 소수정에 10분만 모시고 선착순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고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국지도 82호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 215만 평이죠. 여기는 남사 신도시 계획 지역이고, 이건 계획 지역이고, 여기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69만 평을 국토교통부에서 반도체 배후 도시로 배후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던 데가 바로 이 손가락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동탄에서 연결되는 국지도 82호도 설계 중이라는 거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일명 이동저수지, 라고 일컫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입부분에 남사과 이동읍에 삼성반도체와 배후 신도시가 생긴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2통탄 신도시에 있는 장지IC까지 도로 직선화 확장으로 배후 도시로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한번 아까 노란선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1만 6천 가구에 69만 평의 배후 도시가 들어설 예정 노란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덕 저수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친수공원을 만들면서 이쪽에 여가, 취미, 스포츠, 그리고 이쪽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여기 지금 하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여기 분홍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덕성 테크노밸리와 그리고 요 바로 밑에가 삼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 나아가서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국지도 57호선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용인 쪽에서 연결돼서 여기 하늘색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고, 그래서 이 국지도 연장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것이 45번 도로와 연결이 돼서 앞으로 국지도 57호선을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용인 국제물류단지 센터, 국제물류센터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 초록색이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인데, 빨간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동용인 IC하고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다 여기 용인 국제물류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서 42번 도로하고도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양지, 또 여기에 있는 용인시청이 있는 역북동, 엄청난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림동 의원회는 30만 평 플러스 알파의 거대한 물류센터가 건설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의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동용인 IC 신설을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규 아파트 건축 재개발이 진행도 있어서 배후 도시로서도 염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후 도시를 고려한다면 철도망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후 두 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연이어 진행되며 처인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철도에 있어서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강선 연장과 분당선. 자, 이게 바로 경강선에서 경기도 광주 상동에서 저기 하늘색 선이죠. 에버랜드를 걸쳐서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215만 평이 발되는 이동 남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경강선 철도와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나오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철도 구축망 계획까지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리면은 2025년 말에 예정된 5차 철도망 계획의 선정을 위해서 용인시 예산을 들여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남사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분당, 판교,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선으로 나와 있는 주황색이죠.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기존 동백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던 신분당선 연장을
세계적인 반도체,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연결되는 남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두 개의 노선이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사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문에 소개한 내용은 굵직한 내용만 소개하였고 이 외에도 큰 도로와 연결되는 소규모 도로의 정비, 쉽게 말해서 농어촌 도로의 확장 및 개설, 버스 노선 연결 및 정비 등 그러한 큰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도로교통망의 정비 계획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용인 SK 하이닉스의 조감도가 되겠는데 2026년 완공 계획인 SK 하이닉스 공장을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지금 시간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엄청난 현장 근로자가 들어오면서 내후년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1기 그 공장이 그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00에서 2만 명의 과연 이 주변에 현장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 공장으로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부 계획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속속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토지 투자 땅 투자 비법 35차 11월 30일 오후 2시에 이번 11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딱 10분만 초대를 해서 특강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셔서 용인과 안성 토지 특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용인 안성 토지 투자의 큰 흐름을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또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위치를 담은 도시교통망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속속 다 여러분들의 가려움증을 다 가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용인에 또는 안성에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요 정도 내용은 꼭 아셔야 되겠다는 내용을 총 정리해서 오늘 2023년도 11월 26일 일요일 하루 종일 한번 교통망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